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장 곰씨고요. 오늘 시 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컨택트 저글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기초 동작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버터플라이, 나비 모양으로 왔다 갔다 살랑살랑 움직인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난번에 배웠던 팜 워킹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손바닥만 사용하죠. 하지만 이 기술은 손등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서 손등 모두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냥 손바닥 위에 공을 올려보세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 위에 공이 확실하게 거치가 되도록 모양을 바꿔주는데요. 검지와 중지를 벌려서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중지를 내려서 검지와 약지 사이에 올려도 좋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또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앞이냐 뒤냐 여러가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안정적으로 공을 거치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영어로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공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을 찾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등 위에 공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검지와 중지를 벌려준다거나 또는 중지를 내려서 검지, 약지 사이에 올려도 좋습니다. 똑같이 스위트 스팟, 편안하게 공이 올라가는 상태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공을 던지고 받는 겁니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받는 순간에 약간 완충작용 쿠션을 해서 공이 벗어나지 않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에서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손바닥을 뒤집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공에서 손이 떨어지진 않았죠? 자, 느린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공이 수직 운동이 아닙니다. 약간 레인보우, 그러니까 아치 모양을 하고 있죠. 무지개처럼. 이 부분에서 막히는 대원이 많을 거예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을 그냥 굴려주는 게 아니에요. 공을 띄워줍니다. 공을 띄우면서 뒤집어주는 건데 이때 띄우는 방향은 수직이 아니고 손등인 경우에는 바깥쪽. 보세요. 일로 가면서 이렇게 오죠. 손바닥인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쪽으로 띄우면서 이렇게 옵니다. 띄우고 이쪽, 띄우고 이쪽. 이렇게 해서 모양은 레인보우, 그러니까 무지개, 아치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그냥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익히기 어려울 거예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공을 들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속으로 부드럽게 되는 대원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까 했던 네 번째 단계를 더 넓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는 좁게 했죠. 이렇게. 이걸 더 넓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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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기술인데요. 이렇게 떠 있을 때 훨씬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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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타이밍을 익히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화이팅! 다섯 번째 단계까지 익히셨다면 버터플라이의 절반 이상은 따라오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해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손을 앞으로 향해서 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옆을 향해서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공을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공을 띄우고 받을 건데 그냥 수직이 아니고요. 옆으로 바깥쪽 띄우겠습니다. 하나 둘 띄우고 받을 때는 손바닥. 이제는 안쪽으로 띄울 거예요. 띄우고 손등. 다시 한번 띄우고 손바닥, 띄우고 손등. 약간 와이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받을 때는 충격이 가지 않게
부드럽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만 성공하시면 버터플라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공에서 손을 떼지 않고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아까 했던 이 와이퍼 자세 있죠? 이 자세로 공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공의 방향은 이쪽이죠? 이렇게 아치를 그리죠? 가면서 손끝을 지나 손바닥으로 옵니다. 이제는 안쪽으로 아치를 그리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버터플라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버터플라이를 차근차근 같이 배워봤는데요. 당연히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양손 다 모두 편안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너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버터플라이는 아주 기초예요, 기초. 베이직 스타일이고요.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팔자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베이직 스타일, 팔자 스타일, 베이직 스타일, 팔자 스타일. 어떤 게 더 부드럽나요? 당연히 팔자 스타일이 훨씬 더 부드럽죠? 마찬가지로 팔자 스타일도 양손 다 부드럽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컨택트 저글링 기초 기술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배워보셨나요? 따라하기 어려운 대원들은 재미있게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진 담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즐거운 담화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